네, 김채영 선수와 이도윤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두 분께 오늘 대국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먼저 김채영 선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. 저는 방금 뭔가 상대가 무리해서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. 상대가 잘 뒀으면 제가 수상전으로 한 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약간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. 약간 이 치중 가고 난 이후로도 흑한테 기회가 있었나요? 치중 간 다음에 그냥 한 점 넘어갔으면 저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중앙 찌르고 끊었으면 흑도수가 좀 많이 줄긴 하던데요. 찌를 때 안 맞고 그냥 한 점 이어서 수 늘리면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. 정확하게 저도 수익기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연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가두판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네요. 이도현 선수는 어떤가요, 오늘 대국? 초반에 좀 좋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중반에 약간 실수해서 위기가 오나 싶었는데 잘 넘겨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. 이도현 선수 중앙 좀 잡혔던 게 실수였나요? 네, 그때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. 네, 나중에 사실 굉장히 좀 미세해졌다고 저는 봤었는데 그때 약간 미세해졌다고는 안 보셨는지 아니면은 뭐 계속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. 그때 집 차이는 많이 줄었는데 흙이 너무 두터워서 그래도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계속 우세하다고 봤네요. 그러네요. 이제 서울 부각약품의 일주전인 김채영 선수에게 좀 물어볼게요. 이제 인제 하늘내림과 개인 승수가 팀이 같은데요. 지금 팀 승수가 3승, 6승 이렇게 달라요. 이 점에 대해서 좀 일주전으로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첫 승을 뚫은 다음에 이제 팀 순위표를 자세히 보니까 그때 다 이겨도 꼴찌에서 두 번째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그 1승이 좀 늦게 터진 것 같아서 그게 네. 너무 아쉬웠고요. 사실 지금도 저희 팀이 하나도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상위권 팀들이랑 좀 개승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게 그냥 뭔가 뭐 저희가 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겼을 때도 약간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네. 네, 뭐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아쉬우니까요. 당사자들은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도현 선수 최근에 3승을 거두면서 팀도 3승을 거두고 있거든요. 좀 내가 이겨서 팀도 이겼다 뭐 이런 뿌듯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많이 뿌듯하고요. 그 전에는 제가 져서 지는 것 같아서 좀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다행입니다.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죠? 울리시는 거 아니에요, 이러다가. 네,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꼴찌 젠탈전, 꼴찌 싸움이 이제 치열할 것 같은데요. 이제 양 팀이 마지막 라운드에 또 만나더라고요. 이제 여수 거북선 팀과 서울 부강약품 팀 서로 약간 신경전이 있을 것 같은데 마주쳤을 때 좀 어떤가요? 그래. 그런 거 없나요? 네, 근데 별로 그런 신경전은 느낀 적 없는데 또 좀 순위에서는 많이 멀어졌지만은 그래도 꼴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. 네, 그 마지막 판에 두는 판이 이제 거의 승부판인 것 같은데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그죠. 또 양 팀의 일주전 선수가 또 자매 선수잖아요. 집에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나요? 그냥 한참 성적이 안 좋을 때 이제 둘이서 옛날에는 분명히 1, 2등을 다투면서 둔 적이 있는데 이제는 꼴찌를 다투면서 두고 있나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. 뭐 예전이랑 비슷하게 그래도 둘이 두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고요. 네, 서로
닥칠 수 없는 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14라운드가 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, 승부가요. 또 다시 한번 또 김대원 선수 만난다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방금 만나기 싫죠? 이야기를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. 아, 네. 저도 뭐 궁금하기는 합니다. 자, 오늘 일단 두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. 13라운드, 14라운드도 좀 좋은 성적 거두셔서 꼴찌 벗어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